루트 모발리 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세민 원장입니다. 금일은 30대 초반 여성의 헤어라인 수술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서 그 M자 라인이 과거서부터 좀 넓은 게 고민이셔서 병원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젊은 분들 중에 M자가 넓으신 남자분들은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서는 헤어라인 교정,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잔머리를 이용하는 앞쪽의 헤어라인 교정을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해 드리려고 있습니다. 앞에 환자분을 보시게 되면은 M자가 옆쪽으로 많이 파져 있는 형태를 보시게 되는데요. 이게 수술 전에 디자인한 모양인데 매직으로 저희가 수술되는 범위를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직을 보시게 되면은 비어있는 곳도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곳만 이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안쪽까지도 이식을 해서 추후에 더 들어가는 것들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환자분은 절개와 비절개 수술 방법 중에 절개로 이용하기를 원하셨고 저희는 모발의 면적이나 잔머리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2300모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수술에서는 2600모 정도가 나왔고 제가 추가되는 모수에 대한 추가 비용 없이 전부 다 이식을 잘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년 후의 수술 사진입니다. 수술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전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앞쪽에 있는 M자 헤어라인이 상당히 앞쪽으로 밀려오면서 얼굴 쪽이 훨씬 더 정돈된 형태를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헤어라인이 둥글게 됐을 경우에는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이고 좀 더 여성적으로 보이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도 수술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여성스러운 헤어라인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만족을 보이셨습니다. 지금까지 30대 초 여자 환자의 헤어라인 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잘된 케이스라 저희도 굉장히 만족도가 있었던 환자분이시고요. 이런 걱정거리가 있으신 환자분들도 저희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예쁜 둥근 헤어라인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